473쪽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9개 괴를 더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화이지하고 겸운춘이 광하고 보문소이 변어물하고 항은 자비 불렴하고 소는 선난 소는 선난이 후이하고 익은 장유이 불설하고 고는 궁이 통하고 정은 거기소이 천하고 소는 칭이 은하니라. 자는 여서지 구덕이라 예비 강세나 연이나 사계 지극이라 겸이 자비 존차 강하고 복은 양비 불란어 군음하고 항은 처자비 상덕불염이요 손욕선난이나 습숙즉이요 익은 단충장이 불주작이요 고는 신분이 도형이요 성은 부동이 금물이요 소는 징불지의 자는 불로람. 이 9개의 괴를 가지고 잘 풀어놓고 있는데 이는 그러니까 천택리 이 괴지요. 이는 화이지 노노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화 귀하다고 그런 얘기 있죠. 그렇듯이 이는 이행하다 보니까 화하되 지극한 거죠. 화하되 지극하고 겸은 존이광이에요. 남을 높이지만 자기가 광채가 됩니다. 그 서경에 보면은 이게 부덕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 이자가 앞에 내용과 뒷 내용이 반대예요. 어류사 이자가 앞뒤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예예요. 혹은 소위 변어물하고 이 주례복 복이라는 게 양이 하나 있는 거니까 작지만 그죠? 작지만 변어물하고 여기 물은 음물이에요. 곧 음물들로부터 구분이 되고 복이 되잖아요. 항은 잡 섞여 있지만 미풍하게 항은 접 섞여 있지만 불려 그걸 싫어하지 않아. 손은 이 덜 손자 손괴인데 손은 선난이 후이하고 이게 어려운 일부터 먼저 공격을 하니까 선난 어려움을 앞세우지만 뒤에는 쉬운 것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왜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점입가경의 유래가 어떻게 되신지 들어보셨죠? 점입가경은 고계지인가? 고계지라는 화가죠. 중국에 고계지라는 화가가 어려서 단수수를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단수수가 아래가 달잖아요. 뿌리 쪽이. 거기부터 먹는데 이 사람은 끝에부터 먹는 거예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놀렸어요. 어찌 너는 거기부터 먹냐. 이렇게 바보 아니냐고 다 놀렸어요. 그래. 그렇지만 당신들은 다른 데부터 먼저 먹으니까 점점 갈수록 맛이 없어지지만 나는 점입가경이라 점점 갈수록 더 맛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듯이 이 손괴에서
이 내용을 뽑은 걸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일을 먼저 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나면 남은 쉬운 일만 아마 그래서 아마 선생님 그러시고 봤을 테지만 집을 헐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도 제일 어려운 일을 먼저 한다니까요. 하는 거 이제 위치가 그럼 어려운 무슨 일을 해도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부터 큰 거부터 치고 나면 그 잣다라는 일이 쉽고 쉽지만은 있는데. 네. 처음에 쉰거 하고 나면 어려운 걸 느껴보면은 점점 더 힘이 들고 네. 일을 그래서 이 손괘에서 그런 이치를 뽑았다는 거예요. 손은 선난 어려운 일을 앞세우고 사실은 논어에 선난후획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여기 선난이 후이라. 어려움을 먼저 하다 보면 뒤에는 쉽게 되더라요. 여기 이 주자가 풀이할 때는 어려운 일을 하는 데 습성이 들다 보면 쉬운 거를 식은 죽 먹기다 이거예요. 익은 익자는 이게 손의 반대니까 장유이 불사. 잘하는 것은 넉넉하게 갖고 키워가되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라. 고는 궁이 통하고 이 고는 사실은 궁색하고 하지만 궁즉통이니까 궁하다 못해 통하게 된단 말이죠. 정은 우물정자 정은 거기소 그 곳에 탁 있으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니까 사람들을 끌어오잖아요. 손은 칭의인. 손은 이제 겸손하고 하다가 남을 칭찬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는 드러내지 않는 거다. 차는요 서지 구덕이라. 이것은 서경에 있는 구덕과 같이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다. 예, 비, 강세라. 이자가 이게 예라겠잖아요. 예는 비, 강세. 이 강자가 억지로 시킬 강자야. 세상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계 지극이라. 모든 일이 다 지극하게 되더라. 예를 지키다 보면 겸이자비이 존차광하고 겸손으로서 겸손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자기를 더 낮춤으로써 존차광해 더 높아지고 또 광채가 난다. 혹은 양미이 불나노 분음하고 금방 아시지요? 혹은 양이 미미하지만 양유가 하나니까 그렇지만 불나노 분음 많은 음효에게 혼란되지 않고 이거 뭐 복이라는 걸 보면은 남자 혼자서 여러 여자 사이에 있는 그런 경우죠. 아니면 옳은 사람이 하는 그 나쁜 무리들 속에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항은 처자비, 상덕 근력이다. 항상 항자는 처잡, 그 섞인 데에 처해 있지만 상덕, 늘 지켜가는 덕을 싫어하지 않고. 손욕선난이라 걸어낼 손자예요. 손욕선난. 먼저 어려운 것을 덜어내고자 하나 습습즉이요. 그 어려운 것을 하는 데 습습 익혀지고 습관이 되다 보면 쉬워지고 익, 간, 중장이 불조작이요. 더할 익자는 충장 채우고 채워서 키우기는 하지만 불조작이라 새로 창작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부작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고는 신곤이 도용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자기 몸은 참 곤란하지만 토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고는 그렇게 풀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곤이 도용이라는 얘는 그 고육지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지. 정은 부동이 금물이요. 우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금물.
다른 물건에까지 미쳐주고, 손은 칭물지의 그 사물의 마땅함을 칭 일컫되 잠은 불러라. 숨겨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겸손할 손자의 의미가 되더라. 이게 이제 주역의 이 아홉 가지 배를 큰 제목으로 붙여서 찾아온 거예요. 476쪽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화행코 겸이재래코 이자지코 항이일덕코 손이원해코 이흥미코 본이과원코 정이변의코 손이행권하나니라. 과원은 위소소원우요 변의는 위아니는여람. 우는 제7장이람. 자장은 삼진구괴하야 이명처우환지도람. 결국에는 이게 아홉 가지 괴를 세 번 연거푸 설명을 하면서 그 우환에 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이화행코. 그 이괴로서 행동을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예를 갖춰서 하다 보면 조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겸이 재래코. 겸손으로서 겸으로서 겸괴로서 예를 만들어냈고. 복이 자직코. 회복할 복자 복으로서 스스로를 알아차리게 되고. 항이 일덕코. 항상 항자 항으로서 덕을 한결같이 하고. 손이 원했고, 벌손자, 손, 좌우에 보면 손이라는 게 자기 욕심을 덜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손께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손으로서 해를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부리다 보면 그게 해가 되다 보니까 해를 멀리할 수 있게 되고. 익, 이, 흥미코, 더할 익자, 익괴, 익으로서 일을 일으키고, 이익을 일으켜. 본이 파원코, 곤괴, 곤괴로서 원망을 줄이고, 원망을 줄인다는 게, 결국에 원망은 탓이잖아요. 탓, 남탓.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건 탓이니까. 정이 변의코, 우물정자, 정괴로서 의리, 오르르이자 의리를 분별하고, 손이 행권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아홉 개 전부 다 해서 겸손, 손으로서 권도를 행하게 되더라. 과원이라는 말은 소소원우. 이게 원우는 불원천, 불우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소소원우. 원망하고 탓할 바가 적어진다는 말이 과원다. 변의라는 것은 이게 대학에 안이능여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이제 안정된 다음에라야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로서 변의예요.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장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차장은 삼진구괴하야 세 번이나 이 아홉 가지의 괴를 진술해서 이명처 우환지더라. 우환의 도에 처신할 것을 밝힌다.